전라북도 정읍입니다. 밤 12시경이에요. 가겠습니다. 음악 좀 줄일까? 네. 밤 12시쯤. 제한속도 60도로네요. 속도, 네, 68, 66. 어이! 뭐예요? 뭐죠? 다시. 다시. 와. 도망갔어요. 멧돼지요. 무진장 커요. 멧돼지가 튕기니까 네 발이기 때문에 저기 붙어 있죠.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사망이거나 식물인간입니다. 사람 두 발이 있기 때문에 붕 떠서 뚝 위로 떨어지고, 멧돼지는 네 발 달리군요. 앞으로 굴러요. 저렇게 옆으로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차를 안전한 곳에 세우고 가보니까 멧돼지는 도망갔대요. 본인도 다쳤어요.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경미한 부상이고요. 차가 범퍼, 본네트, 그 다음에 전조등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2차 사고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뒤에서 막 어떤 차가, 큰 차가 빠르게 달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자차보험 처리했습니다. 저와 제가 이렇게 멧돼지와의 사고를 당해보니까요. 안전운전, 진짜 안전운전 해야 되겠구나. 야간이라서 제가 나름대로는 천천히 달렸어요. 예, 저 정도면 천천히 달리신 거예요. 제한속도 60도로 해서 65, 6그 정도? 근데 저렇게 달려드는데 방법이 없죠. 잠깐 멈춰놓고 기다린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변을 확인했지만 멧돼지는 도망갔어요. 이 영상 보고 안전운전 하자는 의미에서 제보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안전운전 해야죠. 못 피해요. 멧돼지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저거 어떻게 피합니까? 저돌적이다. 저돌적에다가 멧돼지가 달려드는 걸, 멧돼지가 돌격하는 걸 갖다 저돌이라고 그래요. 돼지 젖자에. 저돌적.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건 도저히 못 피합니다. 멧돼지가 달려드는 건 어떻게 피해요? 아무리 안전운전 해서 못 피하는 건 운이 나빴던 겁니다. 이건 못 피하죠. 예. 상향등 켜서, 상향등 켜야 된다? 저 앞에 차가 있어. 상향등 못 켜고. 상향등 켜서 저렇게 달려들면 못 피해요. 옆에서 팍 달려들잖아요. 앞에 있던 게 아니라. 저 못 피해요. 운이 없던 날이에요. 자차보험 처리할 때 내 잘못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증 안 되는 거 아시죠? 1년간 할인유예입니다. 이렇게 제가 했더니요. 보험사에서 할증된대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아, 이게 멧돼지를 잡아서 구상권 청구하고 싶은데 멧돼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증돼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얘기했대요. 요렇게. 참나. 근거를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그래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일 변호사님 통화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화했대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전화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직원하고 통화했어요. 네, 무과실로 해드린대요. 변호사님 덕에 잘 처리됐어요. 그럼 그 전에 얘기했던 사람 뭐예요? 그 전에는. 할증됐다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 할증된다 그러고, 지금 할증 안 된다 그러고.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랬더니, 직원들 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예, 제가 변호사님께 제보하고 전화했다고, 한 변호사님 제보하고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직원이 다시 전화 왔더라고요. 모르면 당합니다. 우리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딱 일단 할증시켜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알면은 바로 잡는 거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도로 해서 고라니와 사고 보시죠. 자동차 정도로 해요. 제한속도 70. 아무것도 없네요. 네, 잘 가고 있는데. 나올 때 됐어요. 나올 때 됐어요. 이렇게 달려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죠? 아, 미리 보여야지. 저렇게 갑자기 달려들면 어떻게 피해요? 근데 보험사 직원이, 아,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했기 때문에 할증이래요. 할증 됐어요. 할증 됐어요, 이거 같고요. 그 제가 해봐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할증이에요? 못 피해서 할증이다? 그건 잘못이죠. 할증이 없어야죠.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방송했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
다 돌려받았습니다. 할증됐던 돈 다 돌려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일부 보험사는 일단 할증을 시키려고 합니다. 따지면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마녀님 끝차로 웬만하면 안 가신다고요? 마녀님 우리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요, 안전한 차로가 없어요. 이런 거 가시겠습니다. 이런 건. 자, 1차로 가고 있어요. 2차로를 안 가신다 그랬죠? 마녀님은 가능하면 2차로 안 가신다 그랬죠? 1차로 가실 거예요? 이건 어떻게? 결국은 운입니다, 운. 어느 쪽 차로가 더 안전하다는 차로는 없어요.